자,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 암호화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부터 시작할 건데요. 자, 미리 말씀드리지만 암호화라는 주제는 다소 생소하게 느껴지실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혹시 이해하지 못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괜찮아요. 일단 괜찮습니다. 뭐가 괜찮냐면 암호화를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지켜야 될 것들이 몇 가지가 있을 뿐이지 그 원리를 모른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암호화를 못하는 건 아닌 것이죠. 예. 그러니까, 암호화를 해야 되는 이유, 그리고 암호화를 하는 방법 정도만 피상적으로 일단 이해하셔도 되고, 그리고 원리적인 측면은 일단 피상적인 이해를 먼저 하시고, 나중에 또는 이번 시간에 원리적인 부분들도 파악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얘기를 들으시면 돼요. 이거 못한다고 뒤에 거 못하는 거 아니니까. 예. 하지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제가 중요하지 않다고 한적 없어요. 예. 자, 우선 MD5라고 하는 방식의 어떤 해싱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한번 해볼 건데요. 자, 일단 그게 뭔지는 모르셔도 되고 npm install md5라고 하고 엔터를 쳐보세요. 그러면 이제 MD5라고 하는 것을 처리할 수 있는 모듈을 이제 우리 컴퓨터에, 우리 디렉토리에다 설치를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뭐 특별히 파일로 만들 필요가 없으니까 자, 노드라고 해서 노드를 실행시킬 수 있는 대화형 프로그램을 실행을 시키시고요. 여기에서 저는 MD5라는 모듈을 일단은 로드 해오겠습니다. MD5는 require 그리고 MD5 이렇게 하면 우리 MD5라고 하는 것을 가져올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MD5에다가 자바스크립트라고 해보세요.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엔터를 쳐보시면 저와 똑같은 결과를 아마 여러분들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확인해보세요. 그렇죠? 예. 여러 번 실행해도 똑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즉, 자바스크립트라는 것을 MD5로 처리를 하고 나니까 이렇게 생긴 값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요 자바스크립트가 얘가 됐다는 것은 알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이것만 보고서 여기에 있는 DE9B9ED 뭐 이렇게 생긴 못생긴 요 글자가 원래 자바스크립트였다라는 사실을 알수 있겠어요? 알수 없어요. 예, 기본적으로는 알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자바스크립트라고 하는 이 문자를 MD5로 이렇게 생긴 문자로 바꿀 수는 있지만 이렇게 생긴 문자를 원래의 문자였던 자바스크립트로 바꾸는 것은 가능하지 않거나 굉장히 어려울 때 우리가 이런 것을 뭐라고 하냐면 단방향이라고 합니다. 즉 원래의 문자를 어떠한 암호화된 문자로 바꿀 수는 있지만 암호화된 문자를 원래의 문자로 바꿀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을 한쪽 방향으로만 암호화가 가능하고 그 암호를 푸는 것은 복호화라고 하는데 복호화는 불가능할 때 우린 그것을 단방향 암호화 방법 이라고 부릅니다. MD5는 암호화로서의 가치는 더 이상 없는 녀석이지만 아무튼 이것도 과거에는 단방향의 암호화로 사용이 됐었습니다. 어렵죠? 어렵습니다. 어려운 얘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실습 한번 해보죠. 아, 그 전에 npm install md5 뒤에 save를 붙여서 우리 패키지에 포함을 시킵시다. 자, 그리고 여기 있는 add_multi_user_file.js 파일을 열고서 여기에다가 일단은 md5는 require md5라고 이렇게 적고요. 자, md5는 이젠 더 이상 안 쓰는 녀석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사용자의 비밀번호를 지금 111, 누가 봐도 111이라고 읽을 수 있는 평문으로 저장한 상태란 말이에요. 그럼 이 상태면 우리의 소스 코드가 유출됐다면, 만약에 이게 DB였다면 데이터베이스의 데이터가 유출됐다면 사용자의 비밀번호가 보이는 거예요. 이런 거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평문으로 비밀번호가 저장이 되어 있다. 암호화되어 있지 않은 것을 평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맥락에서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 저기 있는 이 비밀번호를 암호화를 시키는 거죠. 단방향으로 암호화를 시켜서 복호화를 할 수 없게, 풀 수 없게 만드는 겁니다. 자, 노드로 다시 들어가서 md5는 require md5라고 이렇게 한 다음에 md5로 비밀번호가 111이잖아요. 요거를 이렇게 해서 실행을 시킵니다. 자, 그러면 111이라고 하는 저 값에 대한 이 암호화된 값이 나와요. 이거 우리가 해시라고도 하는데, 자, 그러면 이 값 대신에 얘를 넣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이 소스 코드가 유출된다고 하더라도 일반적으로는 예, 저기 있는 저 코드가 원래 1, 3개였다는 것을 알기가 쉽지가 않아요. 자,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 어떻게 로그인을 수용할 수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이 이제 쟁점이 되는 거죠. 자, 로그인을 해보겠습니다. 원래 아이디인 egoing과 비밀번호 원래 뭐였어요? 1, 3개였단 말이에요. 로그인을 하면 더 이상 로그인이 안 됩니다. Who are you?라고 물어봐요.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지금 보관하고 있는 정보는 암호화된 예, 번호이기 때문에 요거를 우리가 원래의 값이었던 1, 2, 3개로 바꿀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용자가 로그인하는 순간에 어디가 실행이 되냐면 바로 여기 있는 os/login 저 코드가 실행이 되거든요. 그때에 이 사용자가 입력한 값을 pwd라는 변수에 담고 있고 그리고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어 있었던 값이 user.pwd인데 저 값은 이걸로 치환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사용자가 입력한 비밀번호와 저장되어 있는 비밀번호를 비교할 때 사용자가 입력한 비밀번호도 md5로 암호화를 하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한번 해볼까요? 111 Submit 보시는 것처럼 Hello egoing이 잘 뜨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즉, 사용자가 입력한 값도 md5로 암호화를 시키고 그리고 저장되어 있었던 값도 암호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두 가지가 같은지를 비교한 걸 통해서 같은 사용자인지만 확인하는 거예요. 그 사용자의 실제 비밀번호로 확인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우리는 사용자가 입력한 저 비밀번호는 어디에도 저장하지 않고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요청을 끝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사용자의 비밀번호가 우리 시스템에 암호화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 저장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엔지니어가 여기 있는 요 값을 본다고 하더라도 저게 원래 111이라고 하는 값이었다는 것은 알 수가 없다는 것이죠. 자, 이러한 것을 통해서 우리가 사용자의 비밀번호를 직접적으로 서비스에 저장하지 않고도 이러한 보안적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라는 사실은 그 원리를 잘 모르더라도 여러분들이 꼭 알고 계셔야 되는 문제입니다. 어떤 서비스가 비밀번호를 암호화하지 않고 저장했다가는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거는 소송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여기 있는 요 값을 인터넷에다가 md5 dictionary online 정도로 검색한 다음에 나오는 사이트 아무데나 들어가서 여기에다가 저 md5를 입력하고
crack hash를 클릭하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보시는 것처럼 111이라고 하는 리절트 값이 보여요. 그 얘기는 뭐죠? 우리 사람이 보기에는 여기 있는 값이 원래 어떤 값인지 알기 힘들지만 기계는 이걸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사용자들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비밀번호는 굉장히 식상하는 비밀번호를 많이 씁니다. 이렇게 1, 3개짜리 같은 말도 안 되는 비밀번호를 사용자들은 쓰실 때가 있어요. 안타깝게도. 자, 그런 경우에는 1111의 결과값이, 암호화된 값이 이거다 라는 사실을 데이터베이스에 미리 저장해 놨다가 이러한 값을 만나면 데이터베이스에서 조회해서 걔가 원래 111이라는 사실을 알아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건 뚫린 겁니다. 자, 그럼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이 상황을 완화시킬 수 있을까? 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 다음 영상에서 살펴보겠습니다.